자, 오늘은 11월 3일 미국 대선 투표 날입니다. 오늘 한인 타운을 비롯해서 LA 지역의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이기 때문에 일부러 대중교통 분위기도 볼겸 대중교통을 타고 투표를 하러 가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한인회 건물입니다. 한인회가 오늘도 바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한인회관 앞에 버스 정거장입니다.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757번. 래피드네. 윌셔까지 가나? 모르겠어요. 저도 오랜만에 타보는 거라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분위기 어떤지. 버스를 뒤로 타네요. 몰랐어요. 오랜만에 타고 앞에를 못 타게 하는군요. 오늘 선거일이라서 무료라고 그러는데 아예 앞에는 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코리아타운 풍경입니다. 오늘 뭐 별다른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낮이라서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근처에서 내려야 되는데 아마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루샤하고 웨스턴 코너의 윌튼 극장 옆입니다. 저는 7가하고 오크보드 길에 오피셜 투어를 할 수 있어갖고 Hey, who do you support? Yes, say something. Okay, I'm a YouTuber. Okay. About it, going to ballot. You're supporting David Liu, right? I'm going to ballot. 예, 저는 지금 웨스턴하고 웰시에서 내려서 지금 투표함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7가구 옥스포드에 지도가 나왔는데 거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뒤쪽에 투표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거기서 투표를 하고 여기서 한 두 블럭 떨어진 곳에서 일 때문에 아는 지인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기 오피셜 발렛 드롭박스가 있습니다. 떨어뜨려 왔어요. 누구도 집어넣으러 왔네. 공식 투표지 재수상자라고 한국말로 적혀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저는 오늘 투표를 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이 POPF 도서관이 있는데 이 바로 옆에 저렇게 공식 투표함이 있습니다. 저기 밑에 보면 LAVOTE.net이라고 적혀있는데 저기에 가면 LA에 몇천 개 위치가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콘서트까지 왔는데 콘서트로 우리 또 김사 사장님 만났는데 투표 아직 안 했어요? 예, 네, 아직 안 했어요. 오늘 3일인데 아직까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 이제 하러 가야죠. 빨리 가세요. 바로 여기 한 블럭 옆에 여기. 나 미국에서 시민권 따고 처음 하는 투표라 의미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발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종이 투표지. 받았어요. 그거 해갖고 거기다 드랍시키면 돼요. 바깥에다가. 한국하고 많이 좀 다르네. 줄서 갖고 하는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아유, 사람이 줄 서는 사람이 있는데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못 가고. 여기는 그냥 그 도서관 바로 앞에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오늘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러 버스하고 메트로가 다 공짜라서 일부러 버스 타고 와봤어요. 오늘 투표일이라서 공짜예요. 투표 때문에 공짜구나. 공짜. 그래서 일부러 버스 타고 와봤어요. 그럼 자, 투표 해주시고. 자, 이거 줄게. 네.
투표한 척해. 예, 처음으로 이제 하는 투표. 아, 짠. 야, 의미가 있어. 오메리칸 시리즈. 예, 시리즈 내에 한 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치로토 사장님도 투표했다고 합니다. 예. 신성하는 권리를 선사를 했습니다. 예, 빨리 갔다 오세요.